to Laura's English. Hi guys,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ra's back. 아 비디오를 이제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오늘이 한국 날짜로는 Thanksgiving이더라고요. Okay? 오늘이 11월의 네 번째 주의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수요일일 텐데. 목요일이 바로 Thanksgiving입니다. 자, Thanksgiving. What is Thanksgiving? 자, thanks는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감사죠. Thank you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So, thanks, 감사를 give. To give, 주다, 그쵸? So, giving, 감사를 드리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 So,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Thanksgiv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추석 그러니까 추석하고 비슷한 그러한 holiday라고 보시면 돼요. Okay, so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Thanksgiving is a national holiday. Okay, national. Okay, 국가에 그쵸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면 미국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즐기는 추석과 같은 그러한 holiday. Celebrated primarily in the States and Canada.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celebrate 하는 그쵸 사람들이 기리는 맞나요 추석을 보내다 추석을 okay so as a day of giving thanks okay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Thanksgiving 그러한 holiday예요 okay it is celebrated on fourth Thursday 그쵸 fourth Thursday of November in America 자 캐나다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in America Fourth Thursday in November.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날. 목요일날 Thanksgiving.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칠면조 요리를 해요. 따라 보이시나요? 그래서 왜 칠면조냐? 사실 제가 그거를 알아봤는데 처음으로 이 Thanksgiving이 이제 기록된 거기서 그때 특별한 이유 없이 칠면조를 구워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똑같이 칠면조를 구워 먹었기 때문이다. So no specific reason for that, right? If you know why people are eating turkey, please let me know. Okay? Please educate me. 코멘트에 또 왜 칠면조를 먹기 시작했는지 혹시 아신다면 가르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이유도 없이 칠면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칠면조 뭐 turkey sandwich 뭐 you know turkey sandwich anything turkey 그쵸 뭐 you know like it could be roasted turkey 뭐 진짜 turkey food lots of turkey food 그 다음에 또 yam 그러니까 뭐 고구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먹고요 또 corn 대부분 옥수수 그 다음에 mashed potato 아시죠? 이렇게 으깬 감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이크 드실 때 미국 사람들 왜 으깬 감자에 gravy sauce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간 황토색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혹시 아세요?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테이크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mashed potato, okay? 그래서 막 으깬 감자에 gravy sauce, 그 황토색 약간 그 소스를 뿌려서 많은 분들이 먹죠 그래서 Thanksgiving에는 대부분 뭐 you know, like, you know, corn, mashed potato, turkey, like yams, like potato or sweet potato.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옛날 같지 않아서 뭐 먹고 싶은 거 만들어서 많이 먹죠. 하지만 대부분 family gathering. 대부분 친구도 만나겠지만 당연히 거의 가족 단위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음식도 하고 또 이렇게 celebrate 하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holiday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또 사진 중에 하나가요. 보이시나요? Say grace. 이렇게 기도를 하다. 그쵸? 그래서 대부분 많은 가족들이 이제 식탁 앞에서 우리 1년 동안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은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서로 가족들끼리 손을 잡고 칠면조를 먹기 전에 테이블 위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ancestors, 조상분들께 제사를 지내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Okay, so we say grace, let's say grace. 이 표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Okay, so 이런 식으로 같이 테이블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Thanksgiving, 요 이미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December fat boy, this month is for my holiday. Okay. 터키가 그쵸 칠면조가 야 이 뚱땡아 산타 뚱땡아 너는 12월이고 11월은 내 거야 내가 심볼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Wait for your turn 네 차례를 기다려 So cute isn't it? So you know like turkey is like symbolic in November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Thursday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 Thanksgiving 네 번째 목요일 바로 다음이 당연히 Friday겠죠. 목요일 다음이 금요일이니까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Black Friday가 옵니다. 따단. 자, Black Friday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나 생소하실까봐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거의 가장 큰 세일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뭐 1월, 2월 이때도 뭐 세일즈가 크게 있긴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 this is just you know on my point of view this is as far as I know Thanksgiving 다음인 Black Friday가 제일 큰 세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날이 지나면 원래 뭐 예를 들어서 내 이 뭐 여러분 이거 맨투맨이라고 하잖아요. 맨투맨은 콩글리시예요. Okay? We just call it sweatshirt. Just remember that. Thanksgiving이랑 관련은 없지만 뭐 이런 뭐 티셔츠, 스웨트셔츠가 만약에 원래는 10불이었어. 원래는. 근데 그 날만큼은 5불에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날이 지나면 다시 10불이 돼. 그래서 Black Friday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Like it becomes a disaster. Like disastrous. It's very disastrous.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Black Friday disaster. 그러면 진짜 서로 막 밟고 막 진짜 뭐 싸우고 막 그 난리 막 새벽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문 열자마자 사람들 우르르르르 막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넘어지고 깔리고 울고 물론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곳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알바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제가 그때 그날 Thanksgiving 때 6시에 출근을 했을 거예요. 백화점은 대부분 malls they open around like 9 or 10. I don't exactly remember, but I was there at 6 getting ready and a lot of people came. Anyways, it's a good bargain, so obviously people come, and you know, it's Black Friday soon, so 우리나라에서도 뭐 온라인을 통해서 Black Friday를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어요. So Black Friday는 바로 이거다. Thanksgiving 다음으로 오는 Friday, the biggest sale of the year. So whatever you want, go shopping, check out online if you have your favorite, you know, brand. 그러면 또 충분히 굉장히 싼 가격으로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거 컵케이크예요, 여러분. 되게 귀엽죠? 컵케이크인데 지금 뭐예요? 칠면조와 그 제가 말씀드린 mashed potato with gravy sauce.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제사할 때 뭐 먹죠? 추석 때 대부분? 우리 대부분 꼭 있는 음식이 뭐예요? 고기. 사과, 나는 기억하는 게 사과, 뭐 배, 그러니까 심볼릭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뭐 예를 들어서 설날에는 송편과 전을 먹는다. 딱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딱 송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송편 먹는다, 송편 만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딱 Thanksgiving이라고 하면 칠면조와 mashed potato를 먹는다. 약간 이게 심볼릭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eah, isn't it so fun? Okay, so this is pretty much it. So Thanksgiving, it's 추수감사절. 이제 내일일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What are you thankful for? What are you thankful for? 여러분은 혹시 감사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번 연도에 뭐가 감사하셨나요? 오케이. 저는 취업을 해서 감사했어요. 저는 이번에 뭐를 해서 감사했어요.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그쵸? 로라는요, 건강한 것. 되게 건강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든든한 팔과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와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큰 것들을 항상 바라다 보면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놓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Just don't forget that you're enough. Okay?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멋지고, 그리고 항상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연도 이제 11월도 거의 갔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I hope, really hope, you guys enjoy, the rest of this year. 2018년을 아름답게, 감사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Thanksgiving은 당연히 이제 가족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연락을 못했던 가족이 있다든지 부모님한테 연락을 많이 못 드렸다든지 그러면 꼭 부모님한테 또 전화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전화하셔서 안부도 묻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항상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영원히 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있을 때 잘하자 이런 말이 있듯이 전화하셔서 사랑한다는 말, 또 혹은 카톡으로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라는 말 했으면 좋겠고요. 또, love more.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표현하고.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마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내는지, 또 크리스마스는 어떤지, 크리스마스 표현들은 무엇인지 등등등 이걸로 준비해서 한번 와볼게요. Alright, guys, thanks for listening to my, lecture. Thank you for checking out my video. 여러분 다시 한번 아직까지도 저를 언팔하지 않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subscribing me. If you haven't, please subscribe me and like my video. Thank you very much,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Goodbye. Happy Thanksgiving, everybody.